박승재 기자의 뉴스 와이. 자, 박승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부일보 백승재입니다. 예. 어제 방송에서 예고를 해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민년 새해를 맞아서 어제 오전에 이제 신년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임기 마지막 해 신년사인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본관에서 2022년 신년사를 발표하며 우선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지난 2년은 그야말로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돼서 위기를 헤쳐온 기간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꿨다고 평가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함께 코로나를 겪은 상황에서 K-방역의 우수함이 저절로 비교가 됐고 세계는 방역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됐으며 정부의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높은 공동체 의식이 함께 이룬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또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에 더해서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공급망 재편, 탄소 중립 등 급변하는 세계 무역 질서에 기민하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기와 격변 속에서 우리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났다는데요.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진국 가운데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했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무역 강국, 수출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대에 이어서 지난해 3만 5천 달러로 올라섰고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은 한류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 K문화가 세계인의 그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문화 콘텐츠 산업까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고 제2 벤처붐 확산은 우리 경제를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 대통령은 올해 국정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가 이제 또 궁금한데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방역을 더 튼튼히 하고요.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국민의 협조로 강화된 방역조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확진자 수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조만간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데요. 문 대통령은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병상과 의료진도 대폭 확충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달부터 먹는 치료제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연초에 대목을 잃고 설 대목까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네. 문 대통령이 밝힌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좀 전해주세요. 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가 전략 산업과 첨단 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완벽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한국판 유릴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기 위해서 산업 구조와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수소 선도 국가 전략도 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 안전망도 더욱 확충해서 전 국민 고용 보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도 내놓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주 52시간 근로제를 차질 없이 안착시켜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보장하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3월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적대와 증오 분열이 아닌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신년사 내용 중에서 특히 이제 인천시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게 있을지 이것도 궁금한데 좀 어떻습니까? 네네. 우선적으로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도권 현안 혁합 수도권 현안 해결보다는 이른바 부울경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면서 인천시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은 수도니까 지속적으로 뭐 발전을 이루고 있고 경기도도 이제 파이가 커서 뭐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데 인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부의 그 도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부산, 울산, 경남 초광역 협력이 성공 모델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앞서 지난해 8월 15일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동남권 메가시티 발전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입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가 균형 발전의 꿈은 지역 균형 뉴딜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동남권 메가시티와 같은 초광역 협력 모델의 성공과 확산을 통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즉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동남권 4개 철도 개통 등에 공을 들이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인천 지역 현안은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인천도 뭐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뭐 통합 논의라든지 또 뭐 인천 고등법원 설립이라든지 또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 등등 뭐 여러 수많은 현안들이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올해는 좀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들이 좀 나와주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뉴스와이 중부일보 백승재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